간막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한국말로 들으면 맛있는 만나처럼 들리지만 히브리 말로는 What is it?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죠. 뭔지 이 세상에는 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음식을 그들이 먹어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게 좀 달달하대요. 빵을 구워 먹으면 곡식 같은데 그 속에 좀 약간 하나님이 당분을 좀 넣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먹었으면 뭐 이런 맛이다 설명을 좀 더 해드릴 텐데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는데 먹을만하고 조금 달달한 맛도 좀 있어서 영어로 보면 케이크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 만나라는 말이 근데 원문에 그 만나라는 만나가 아니고 이 약간 달달하고 요 빵을 디스크라이브 한 것은요 납작하게 접시처럼 생긴 모양의 빵을 구웠다 과자를 구웠다 그랬는데 접시처럼 영어로는 케이크라는데 전혀 케이크 같은 게 아니고 딱 뭘 생각하시냐면 중동이나 인도 사람들 먹는 난 브레드 같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런 빵을 먹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제 그런 빵을 구워 먹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고 이렇게 만든 빵이 딱 그렇게 생겼다. 납작하고 동그란 접시같이 생긴 빵이다. 그게 과자라고 번역된 것이다.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 달달하니까 과자라고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만나를 주시게 된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더라. 뭐라고 원망하냐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쳐 죽일 그때 우리도 같이 맞아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 말이요 웃기게 들리지만요 사람이 전쟁통에요 총 맞아 죽고 폭탄 맞아 죽고 뭐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요 더 두려운 게 배고파 죽는 걸 더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3일 이상 배를 굶으면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금식 갈 때 막 몇십 일도 가는 거 보면 성령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거지 육신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4일째 5일째 되면 우리 주권사님 옛날에 경험해 보셨잖아. 사람 뒤통수가 다 빵으로 보이더라고 그러시더라고. 정말 그럴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웃기자 그런 게 아니라 한 이틀, 3일 지나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들고 나왔던 무교병 반죽했던 반죽이 다 떨어지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닭도 잡아먹고 오리도 잡아먹었는데 더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다 굶어죽네 이 생각이 드니까요. 아니 그럴 바에야 뭐예요? 애굽 사람이 맞아 죽을 때 같이 죽은 게 나았을 거랬다. 여러분 이 말을 영적으로 분석하면 뭐예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받은 구원 자체도 뭐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다급해지니까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됐는지
아멘. 인간이 다 먹고 살자고 난리를 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아직도 지구의 3분의 2가 해결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한 지가 오래, 미국은 뭐 100년쯤 됐고 한국도 벌써 몇십 년째 먹고 사는 걱정까지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잊고 사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던 시대에 아직 그 끝 무렵이었지만 아직도 저희 반에 도시락 못 싸우는 애가 대여섯 명씩 됐거든요. 10분의 1은 도시락을 못 싸웠어. 점심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수도가에서 물 한 잔 먹고 돌아다니고 하, 참 불쌍한 처야.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기 일용하다는 말은요 에피라는 단어와 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에임이라는 단어는 나의 생존, exist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피라는 것은 그 위에 그러니까 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이게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그것을 헬라말로 두 번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괜히 이상하게 늘어뜨려 확대 해석하는 분이서 생존을 위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아멘. 절대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은 그리고 먹고 입고 살 만큼 해주시겠다는 건데 생존을 좀 크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한 5,000불씩 필요한 사람이 있어. 하루에 한 100불, 200불이면 한 하루 지나가잖아요. 식료품 뭐 아무리 써와도 랍스터를 삶기 전에 식구마다 100불이면 온 가족 먹고 살잖아. 근데 뭐 우리 가족 먹고 살면 하루에 3,000불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그건 생존을 위한 게 아니지. 그건 럭셔리를 위한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요. 내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채우시겠다 그랬지. 우리가 원하는 욕심대로 채우시겠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아멘.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문자적인 뜻이에요. 에피에이미, 에이미는 생존이란 말이에요. 그 생존에다 얹어주시겠다. 꼭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답답한 거 그거를 잘 알고 계시니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는요 복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시다. 복. 생존. 생존은요 인간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꽃도 풀도 주님이 생존에 필요한 건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복은 다른 거거든요. 할렐루야. 복은 복받을 상황이 돼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신 그 조건에 합당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존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생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고 노예나 마찬가지 수준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구원받은 게 불과 얼마 전에 약 한 3주가 지났습니다. 예. 6월절이 정월달쯤 아비벌 이미 다 나눴던 말씀이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는 1월달 정월달에 21일날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달 15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한 달이 29일입니다. 우리 2월달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31일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3주 좀 지났어요. 그럼 3주밖에 안 지났는데 6월절날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쳐 죽이면서 히브리 사람들 피를 바른 그것을 보고 다 건너뛰어서 자기네들은 살고 애굽은 죽어서 자기네들이 독립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자유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3주밖에 안 지났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때 맞아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예, 죽어서도 때깔이나 좋았을 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광야라고 하는 것과 민수기 33장 16절에는 찐광야는 다른 곳이다. 예, 이 신광야는요 사전에도 그 뜻을 알 길이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광야가 습지다라는 그런 어감이 있다는 거예요. 습지다. 물기가 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신광야는 홍해 바로 옆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뭐 봅시다. 민수기 33장 33장 11절에 보세요. 33장 11절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못 찾으셨네. 33장 11절 시작.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적고 그 홍해가가 어디예요? 엘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림 왜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며칠 가다가 마라를 만났고 마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림이요? 마라에서 조금 가니까 금방 엘림이 나오는데 여전히 홍해의 반대편이었다. 해변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습지죠. 좀 갈대밭도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광야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이거 뭐 지도를 이렇게 그리지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쪽 끝에 있고 그리고 신광야는 홍해 옆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남쪽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서남쪽. 근데 신이란 말이 정확한 말뜻을 알 수 없으나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라는 말이 그 신이란 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도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데 찐광야는 이제 민수기 33장 16절은 16절 아니네. 더 뒤에 있네요. 36절입니다. 저희가 36절 시작.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여러분 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요. 솔로몬이 배들을 지어갖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도시가 어디에요? 지금의 엘랏입니다. 엘랏이 어디에요? 요쪽에 홍해바다가 아니고 그 아라비아 반도와 네, 아라비아 반도와 시나이 반도가 이게 지도를 잘 모르시니까 눈에 아무 느낌 없이 쳐다보고 계신데 이쪽은 홍해가 이렇게 시나이 반도 요쪽은 홍해가 이렇게 물로 경계를 형성하고 그 반대쪽은 아라비아 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해협이 있죠. 그 끝에 제일 끝에 딱 들어가서 예,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에시온 게벨이라고도 불렀고 엘랏이라고도 불렀고 지금은 거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갑자기 이름이 잘 안 돼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그걸 공격하러 가는 장면이 나는데 무슨 카라인데 그렇다 하더라. 하여튼 됐습니다. 그럼 뭐 이름이 계속 시대마다 바뀌네. 자 그래서 거기가 어디에 가깝더라? 에돔에 가깝더라. 그 말은 뭐냐면 시나이 반도의 북동쪽이고 북동쪽 찐광야. 신광야는 홍해가 습지 서남쪽 끝.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찐이란 말은요. 가시다. 이렇게 찌르는 가시다 이런 뜻이에요. 찔리는 가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시내산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광야는 시내산의 완전히 정반대 서쪽 해변이고 시내산은 동쪽 해변에 있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지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어찌됐든 엘림에서 출발해서 약 한 달을 걸어갔더니 예, 한 3주 정도 걸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이 신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음식을 찾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엘림에 70주가 있는데 이 사막에서 야자나무가 70주가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요. 놀랍게도 야자나무 하나에 야자가 200kg가 달립니다. 200kg가 달려요. 엄청나죠? 그 200kg의 야자나무의 열매에 얼마나 열량이 대단하냐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데 점심을 이 야자나무 이렇게 대추나무인데 이만합니다. 대추 열매가 우리 한국처럼 요만하게 이만해. 왕이야 왕대추야. 요거 세 개 먹으면 그날 낮에 필요한 칼로리가 천 칼로리가 나와. 그게 한 나무에 200kg가 달리고 곱하기 70주 그러니까 거기서 영양보충을 그래도 좀 했어. 그 야자 따 먹고. 근데 이제 가다가 또 그런 게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막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어딘가 나오겠지. 근데 가도 가도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온 음식은 이제 다 떨어졌어. 아멘. 그들이 그럽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좋았는데 떡이라도 하여튼 그 무슨 떡이에요? 고생의 떡, 구박의 떡. 뭐 그냥 날마다 애굽 사람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터져가면서 이 더러운 히브리 놈들하고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그래도 하여튼 아이고 막 그냥 빵 한 덩어리 붙여 먹고 고기 한 덩어리 막 애굽 사람들 요리하려고 하다가 막 그쪽에 떨어진 거라도 한 점 먹고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무슨 요리들 이런 것들 그 흑인들이 하던 남부의 요리들이 전부 다 그 백인 주인들을 안 먹고 노예들한테 뭐 우리는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꼬리나 뭐 이런 거 창자나 이런 거 던져준 거 흑인 노예들이 그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갖다 막 이게 재료가 좋은 게 아니까 막 흔히 시즈닝 넣고 정성과 사랑을 나눠봤고 왜 자기 자식을 먹일래니까 재료는 싸구려인데 여러분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사람은 절대로 내장 안 먹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 가서 야키토리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조센징들이 일본 사람들은 닭 가슴살 먹고 내장이나 발이나 다 버리니까 그거 갖고 맛있게 해볼래니까 막 고추장도 넣고 마늘도 넣고 막 그래서 막 숯불에 정성 넣고 보니까 먹을만하다고 말. 요즘 일본 사람들이 또 이게 비싼 음식이라 와서 사 먹어요. 세상에 그런 거.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막 애국 사람들이 안 먹는 거라도 막 이렇게 뭐 간이나 깻대기나 막 버리니까 그걸로 순대 만들어 먹더란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밤에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메추라기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기를 좀 먹어야 돼. 여러분 이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 중에 예, 돼지고기 먹지 마라. 새우 먹지 마라. 갑각류 먹지 마라. 그 먹지 말라고 한 모든 식물들은요.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고기에 비해서 훨씬 빨리 상해요. 그래서 그걸 광야 뜨거운 데서 냉장고나 냉동 보관을 안 했다가 조금만 음식하는 시기를 놓치면 그게 식중독에 관해서 막 굉장한 위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새 종류는 펌출이라고 그러죠. 이 새 종류 날개가 있는 것들은 흔하게 있는 균이 뭐냐면 살모넬라 균입니다. 그 살모넬라 균을 잘못 먹으면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나 노약자는 죽어버립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미국의 살모넬라 아웃브레이크에서 꼭 몇 명 죽었다는 뉴스도 나오는 거예요. 계란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에 있는데 하여튼 날짐승 고기나 계란 이런 데에 그 살모넬라 균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메추라기가 희한하게 다른 새 종류는 예, 터키, 뭐 치킨, 뭐 오리고기도 살모넬라 균이 잘 발견되는데 메추라기 고기에는 살모넬라가 여러분 광야에서 갑자기 설사병이 났다. 그 막 나도 나고 막 질식과 막 설사병이 나서 막 그 균에 또 옆 사람도 계속 그렇게 되면 아니 병원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뭐 정로안 있습니까?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메추라기 얘기를 여러 번 했더니 아는 분은 또 뭐 다 아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아는 분 알아도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목사님들도 얘기하면 거의 다 몰라요. 이 과학적으로 발견된 게 메추라기가 희한하게 닭이나 칠면조나 다른 조류보다 체온이 1도 이상이 더 높대요. 그래서 살모넬라균이 번식을 못한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굉장히 신경 쓴 게 뭐예요? 너희들의 고기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위생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든가. 고기를 못 먹어도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러나 고기를 달래니까 고기 주시는 거야. 여러분 메추라기를 요리해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메추라기를 요리를 해보신 분, 그 저한테 물어서 조 목사님 해보셨어요? 했지 당연히. 저는 해봐야 되거든요.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긴다 그래서 사갖고 메추라기 요리해봤어요. 제법 맛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값도 비싼데요. 얼마나 작은지 참새보다 조금 커요. 이게 털이 있을 땐 그래도 제법 새 같은데 털 딱 벗겨놓은 메추라기 뭐 요만한데 뼈하고 가죽 빼고 나면 살이라고 한 두 점 나와. 그래서 한 두 번인가 하다가 아이고 이놈이가 그만 먹을 게 있어야지 뭐 먹을 게. 우리는 막 이런 잠정이 막 있는데 티모티 혼자 다 먹어도 모자라서 해서 한 열 마리서 걔 혼자 다 뜯어. 참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가슴살이 요만큼 나와요. 다리에는 진짜 요만큼 붙은 거예요. 참새보다 조금 커요. 참새보다. 하나님이 많이 먹지 말고 다이어트에서 건강해요. 그러나 뭐요? 그렇게 고기가 필요해?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고기 못 먹으니까 그래 인생이 꿀꿀해? 내가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니네가 그렇게 달라 그러면 하여튼 그래도 줄게. 아멘.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거 반드시 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그게 중요합니다. 내일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란 말씀을 더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의 역사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온 인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다른 사람의 걸 뺏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움박질이 벌어졌더라? 그럼요. 다른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라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나눠주는 양식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냥 불을 켜고 남 먹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왜 쟤는 더 주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맨날 뭐 걱정하고 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음식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몇 달이 지나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말씀드렸죠? 시나이 반도의 이쪽 반대에 있다고. 시내산은 저쪽 반대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지나야 율법을 받는데 지금 율법을 운운하신 것은 바로 마라에서 같이 해서 Rules of Engagement 한국말로 동행의 법칙. 너희가 나랑 동행하려면 아직 제대로 된 법은 몇 달 후에 자세하고 정확한 모든 내용들을 적힌 십계명과 율법을 줄 것이나 오늘 나랑 동행하는 법칙을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마라에서 나와 했으니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청종하나 안 하나 보리라. 여기서 준행하다 하는 것을 준행하는 것을 시험한다. 시험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시험해요. 테스트 해보겠다.
주는 뭐냐면 carry out, walk out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걸어가는지 보겠다. 그러고서 뭐라 합니다? 자, 만나를 주기는 주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을 염려? 내일 일을 염려할 만한 일이 안 생겨서 아니에요. 내일 일은 아직 염려하기에 시간이 아직 시간인데 언제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되면 염려하라. 내일 일을 내일 돼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일로 오늘 걱정하고 오늘 필요한 거 채우시면 감사하고 내일은 또 내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 누구나 먹어라, 돈 내지 말고 먹어라, 그냥 아무나 먹어라. 근데 딱 조건이 뭐예요? 오늘 먹을 양만큼만 거둬라. 그것도 우리 집에는 이제 아들 셋이 있는데 양이 다 달라요. 제일 많이 먹는 애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애가 여기 있어요. 또 제일 적게 먹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말리셔서 막 얼굴이 지저스처럼 생겨요 지금. 우리 성국하면 지저스 알고 우리 아들 데려다 쓰죠. 이렇게 말려요. 사람마다 이 배통이 좀 다르잖아요. 정량이 다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시비 안 하잖아요. 배통이 큰 사람 더 먹어. 양이 작은 사람 적게 먹어. 하여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너에게 필요한 만큼 걷어들여 마음대로. 할렐루야.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일 먹을 것까지 끌어들인 건 뭐예요? 염려하는 거고 욕심부리. 그렇게 하는지 시험해 보시겠다. 내가 내일도 줄 건데.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40 곱하기 유대인들의 1년은 360일입니다. 40 곱하기 360일. 그 만 번이 넘어가게 계속 하셨어요. 만 번이요. 우리 삶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아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이상 굶으신 분.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이상 굶으신 분. 금식할 때 말고 다이어트 할 때 말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아니 어떤 날은 라면도 먹고 싶어서 먹었지. 쌀이 떨어져서 라면 먹었나? 한 번도 안 굶었는데 인간의 그 어리석음, 인간의 이 끈질긴 이 불신의 마음이 한 번도 안 굶게 돼. 만 번 이상을 하나님이 매기셨는데도 그래도 혹시 불경기가 오면 어떨까봐 요새 주식시장이 흔들고 은행도 막 문을 닫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도 있잖아. 40년 동안 안 그러셨어도 오늘이라도 또 실수하실 수 있잖아. 그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니지만요. 가장 우선된 말씀입니다. 그것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믿음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 외에 어떤 믿음도 그 사람 속에 생각하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첫 번째 특징을 짓는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다 맡긴 거예요. 맡겼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대상이 같이 아니다.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할 일, 복 많이 받는 게 걱정할 일이요.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아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아서 나눠주시고 많이 받아서 남들을 살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지. 복 못 받은 게 속상할 일인데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그게 무슨 성도냐. 우리 하나님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뭐예요? 나만 믿어라. 내 바다 해결하라. 이게 약속입니다. 동행의 약속.
우리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 타라나마 시아카라